군광고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매우 독특한 기타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이 기타. 팬더 USA에서 제작이 되는 레어리티스 컬렉션 스트라토캐스터를 모아봤는데요. 이색적인 음향목에 프리미엄급 픽업과 엄선된 부속품으로 제작된 리미티드 에디션 레어리티스 컬렉션 스트라토캐스터는 화려한 무늬를 가진 플레임 메이플탑, 플레임 애쉬탑, 퀼트 메이플탑, 코아탑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델에 따라 플레임 메이플 혹은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이 적용이 되거나 솔리드 로즈우드에게 채택한 팬더만의 유니크한 그렇습니다. 이 모던한 악기에 퓨어 빈티지 64와 54 스트랩 픽업, 팀쇼 오버와운드 59, 골드 포일 픽업과 필터 트론 스타일의 험버커 픽업 등이 클래식한 톤을 더해주고 있고요. 일부 모델에는 S1 스위치를 채용해서 다이나믹한 싱글 코일 사운드와 기분 좋은 험버커 사운드를 함께 들려준다라고 하네요. 이 버즈비에서 항상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데 시즌별로 들어가는데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300만원 중반대부터 후반대까지 네.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4가지 옵션으로 출시돼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어 올해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아, 내년에 안 만드나요? 뭐 다른 시리즈로 나오겠죠. 그래요? 네, 이 레어리티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만 제작이 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들은 있죠.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다가 판매가 정말 잘 되면 러닝 모델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단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기타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죠. 오늘 만나보실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어리티스 플레임 메이플탑 스트라토캐스터 할인가가 353만 9천원 다음에 플레임 애쉬탑 스트라토캐스터 364만원 10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퀼티드 메이플탑 스트라토캐스터 379만 9천원 또 10만원씩 마지막으로 플레임 코아탑 스트라토캐스터 385만 9천원 역시 아무래도 코아가 나무가 좀 고급 목재다 보니까 먹을 수 있겠네요. 조금 더 화려한 외출복을 입고 있는 듯한 이 스트라토캐스터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독특한 외관만큼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이 있어요. 그 일단은 그 여러분들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고 현이 형도 저랑 사실 똑같은 네? 생각을 일단 깔고 가긴 할게요. 아니 팬더가 뭘 저렇게 화려해? 팬더가 왜 이렇게 변종 같아? 네. 이상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저도 사실 저 막 기타들을 많이 보고 많이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사실 특히 버즈베 일하면서 평생 다뤄볼 수 있는 악기를 정말 그쵸?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너무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네. 두 번째로는 이 플레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연주할 때 연주자한테 주는 그 치기 편한 그 요즘 현대적인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맞습니다. 팬더만의 그 고유의 감성들은 또 안 빼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치면서도 굉장히 놀랐고 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실 이게 그래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나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고민이 되네요. 제가 지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외관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텀 샵급에 사용이 되는 프리미엄 픽업을 사용을 했다 라는 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은총 씨가 한번 잘 짚어주셨었는데 이 팬더든 깁슨이든 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브랜드들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브릿지 문제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토네이션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현대와 과거가 중간 지점에서 선을 잡아서 장점을 가지고 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연주감은 아니면 혹은 연주를 하면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를 하고 연주감을 높여줬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는 또 역시나 팬더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정말 잘 융합한 그런 팬더의 결정체 같은 모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소리는요 가격 이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커스텀샵에서 만날 수 있는 기타 사운드고 그쵸? 그리고 일단 외관에서 보여주는 그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압도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요즘에는 뭐 그 저희가 이제 범용 기타라는 말 말고 뭐 좀 새로운 말 만들어 보자라고 했지만 어쨌든 TDC 네. TDC 기타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쓰이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무조건 뭐 범용 기타, TDC 기타만 이렇게 썼는데 확실히 요즘 필드에서 보면은 뭐 밴드분들은 뭐 밴드를 하시는 분들은 그쵸. 당연한 이야기고요. 요즘 사실 뭐 밴더 깁슨이 거의 대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공연장 가도 어제도 이제 제가 공연을 보고 왔는데 기타리스트들이 다 밴더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텔레캐스터, 스트라토캐스터, 뭐 재즈마스터 뭐 이런 거 정말 아, 밴더가 요즘 전성시대긴 전성시대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세션 쪽은 또 어떻겠어요? 세션 쪽도 비슷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확실히 당연히 뭐 본명 기타도 많이 보이는 게 사실 현실이긴 하지만 밴더 기타를 가지고 그냥 이제 가요적인 어프로치라든가 이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원래 밴더 기타를 좋아하시는데 뭔가 이런 감각적인 현대적인 연주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타 정말 장난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레어리티스 컬렉션 텔레캐스터를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이 레어리티스 컬렉션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물론 이제 저희가 기어타임즈에서도 다뤄봤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